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. 이 부스다마의 신비로움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우리가 어설프게 개발하지 말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서 아주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그 군에서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상수원 때문에 지금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? 그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관광객과 주민들이 좀 마찰이 있는데요. 그게 특히 뭐냐면 여기 마을 그 관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. 관광버스가.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또 위험 먹기도 하고 또 소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군에서 이렇게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만들어서 마을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곳곳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셨습니다.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지금 부스다마을 왔는데 TV에서 멋진 풍경을 보고 왔는데 실제 와보니까 그렇지 않다.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일부를 막아놔서 관광객들이 아 이거 와서 보니까 조금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이제 옥천군에서 도선을 하게 됐으니까 요 이쪽으로 배가 왔었으면 하고 또 지금 이 그 관광객이 배를 좋아하고 배 타는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 동네에다가 도선허가를 어떻게든 해줘서 동네에서 배를 난 서너 척을 그렇게 가지고 운영하면서 요 부스다마을 둘러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.
부스다마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실 제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, 부스다마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미래정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가꿨는데, 아무튼 뭐 오시는 손님들이 뭐 좋다고, 아주 아름답다고 하고, 그래서 저도 많은 뭐 뿌듯한 거야, 저기, 기쁨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제 많이 신경을 쓸 건데, 군에서 이런 주변 인프라를 해주면 제가 더 쉽게 미래정원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찾아보니까 그 뭐야 동네에도 준비도 안 됐고 군에서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빨리 이 뭐야 이 주민들과 이렇게 뭐야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주민들 피해도 적고 또 관광객들은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제일 문제는 주차장하고 도로입니다.